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플랜 B는 무엇일까? 세계의 메카 트렌드는 세계주의에서 두 개의 동맹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장차 두 동맹 간의 세계 전쟁을 거쳐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세계를 리메이크하는 배우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지만, 지금은 두 개의 다크니스 축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 포럼으로 클라우스 슈밥은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로 지구를 리메이크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경제를 리메이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리메이크하고 싶어 한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21년 크레스에 112명의 젊은 글로벌 리더들을 선정하였다. 주지사, 교수, 총장, 연구소장, 기업가, 언론인, 배우, 예술가, 배우, 작곡가, 최고 경영자들이 포함되었다. WEF에는 이미 주요 국가들이 대통령과 총리가 포함된 1,400명 이상의 회원들과 120개 국적의 동문들이 있고, 회원들은 WEF의 그레이트 리셋 의제를 실행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경제 포럼의 사명에 따라 세계 공익을 위해 민관 협력을 추진하도록 훈련받는다. 슈밥이 그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추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합성 생물학인데, 이것은 생물학적 모듈, 생물학적 시스템, 생물학적 기계를 설계하고 구성하거나 유용한 목적을 위해 기존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기괴한 주변 집착, 즉 기술과 인간의 융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또 다른 다크니스 측은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딥스테이트다. 바이든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대전환의 때다. 신세계 질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세계가 연합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진영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곧 7년 동맹을 맺을 것이다. 최근 그들이 보여준 사악한 어젠다를 보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수 있다. 언론 통제와 뉴스 검열, 언론 자유 말살, 전제주의 국가 도입, 팬데믹과 백신을 통한 봉쇄와 세계 인구 감축,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 식량 부족과 배급체, 반기독교 법안 통과, 동성애와 낙태 법안 통과, 신성모독과 뉴노멀의 등장, 불법 이민자 국경 개방, 중상층 소멸, 엘리트와 노예 계층으로 분리, 건강보험의 단일 보험자 시스템으로 변경, 전 국민 우편 투표제 선거 도둑질, 전쟁 기획과 러시아 악마화, 빅파마의 백신을 모든 인류에게 접종, 666 연계. 백신으로 빅파마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의 군수 산업도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나토가 군사적 무장을 하면서 더큰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극소수의 이익 과 큰돈을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이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부패한 집단들이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는 거짓말이 클수록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 미디어는 감시자가 되었고 선전가로 행세한다. 우매한 대중은 환호하며 감성에 물든 뉴스에 동정하고 감동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 확실해지면 그들의 플랜 B는 무엇일까? 평화 협상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위장전술에 의한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의 소행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또한 레드라인을 넘어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협상에는 관심이 없고 더 많은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것들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몇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씨앗을 심으면서 우크라이나에 개입해 왔다. 나토의 장교들이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준비를 시켰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인류에 대한 모든 범죄에 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도 파괴가 올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개의 세계로 분리시킬 것이다. 북방군과 서방군 사이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느 쪽이 승리할까? 일부에서는 러시아 진영이 승리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지만, 적 그리스도가 소속된 동맹이 승리한다. 양 진영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것이지만, 적 그리스도는 사단의 도움과 속임수를 통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의 세계를 통치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인류의 범죄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더큰 악한 자를 사용한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이용하여 심판하신 것과 같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0명의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만국은 빅파마와 적 그리스도에 의해 미혹되고 궁극적으로 파괴된다. 중국의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락다운을 보면 전체주의 실상을 알수 있다. 네 마리의 말,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복음 전파는 계속 질주할 것인데 도중에 다섯 인과 여섯 인이 떼어질 전망이다. 어둠이 짙어지면서 수확의 날도 가까워졌다. 그러나 다수는 누가 악이고 선인지 모른 채 그들의 선전에 미혹될 것이다. 오직 적은 구름만이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고 준비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